이렇게 돼서 블루유 선수는 결국 사냥꾼을 꺼냈는데 이렇게 됐으면 사실 픽 싸움에서 좀 블루유 선수가 손해를 봤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냥꾼이 처음에 나왔더라면 법사를 좀 무난하게 이기면서 분위기 반전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블루유 선수 특이한 게 낙타냥꾼인데 이글거리는 박쥐를 다 손에 들고 갔어요. 그러면은 대개 크발디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크발디르 그렇죠, 약탈자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낙타에서 박쥐가 나온 건 손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하루 선수의 동전 플레이를 강요를 했죠. 자, 동전 화염장 열로 네. 끊어줬습니다. 사실 하루 선수 입장에서는 이 동전 한번 아껴보고 동전 수행사제 노려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블루 선수 2턴 타이밍에 왕두껍이나 왕의 엘레크 나오게 되면 수행사제가 쉽게 잘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플레이를 못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영웅 능력 두 번으로 필드는 잘 막아냈으나 여기서 낙타가 예. 아우 종자 그러면 덱이 좀 가벼운 정말 가벼운 예,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봐야 될 텐데 가벼운 식의 냥꾼이다라고 하면 반대로 지금 하루 선수 입장에서 답답해요. 왜냐하면 템포가 빠르다는 이야기는 법사 입장에서 아까보다 더더욱 딜카드를 필드 위에 쏟아가면서 방어를 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아 이거 장궁으로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깔끔하죠. 예. 이게 오히려 사냥개 조련사로 사냥 저 낙타에다가 버프를 걸어서 본체로 달렸어야 돼요. 이제 딜적인 측면에서 딜류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그렇게 되면 필드 위에 수행사제가 남은 상태에서 화염구 하나만 나와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 드롤 두 장 이상 줄 수 있었는데 이 판단이 더 깔끔했죠. 그렇죠. 블루즈 선수 사냥꾼의 장궁 독수리 불장궁 좋았습니다. 자 전리품 수집가를 살짝 손에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집가와 영 능력으로 갈지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종자와의 교환각을 만들어 놨고요. 이러면 사냥꾼 입장에서도 종자를 주면서 여기선 호랑이가 나가는 게 좋겠죠. 아, 예. 다음 턴 또 사바나 들어왔어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면은 사냥개 조련사 각은 거의 웬만하면 나온다고 봐야 되고 장궁은 아껴주는 게 좋겠죠. 네. 왜냐하면 여기서 얼음 회오리 파멸의 연자 타이밍 나왔을 때 살상 명령과 장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될 수 있거든요. 파멸의 연자를. 예. 자, 이번 타이밍 5코스트인데요. 여기서 은신돼 있는 호랑이 잡을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아, 지금 드로우 보려는 판단이 이해가 되는 게 빨리 파멸의 연자 찾고 싶을 거예요. 지금 얼음 회오리랑 같이 사용을 하려면은 파멸의 연자가 필요한 타이밍이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얼음 회오리 이후에도 팔 수 있는 플레이가 딱히 없잖아요. 혹은 반즈에서도 파멸의 연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반즈를 먼저 내보고 나서 파멸의 연자가 나오면 얼음창으로 낙타만 얼려놓는 방법도 혹은 본체를 얼려놓는 방법도 가능한데 파멸의 연자 두 장 밀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 던져줬습니다. 여기서 7 데미지 한번 흡수하겠다. 예, 이제 얼음 보호막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한 거죠, 이거는. 네. 자, 이부터 사바나 사자 나오면서 파멸의 연자 잡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필드만으로도 정리가 돼서 또 장궁 아껴줬고 다음번 얼음 회오리 파멸의 연자 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과감해져야 돼요. 하루 선수 이러면은 오히려 파멸의 연자 얼음 회오리 하고 얼음창 한 장 본체에 써야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확실하게 필드 주도권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일단 각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러면 블루 선수 계속 영웅 능력 섞을 수 있는 여유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2 데미지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자, 7만화 턴 여기서 파멸의 연자와 얼음 회오리 콤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음 회오리 파멸의 연자를 할 거라면 얼음 화살 하나 떠봐야 될 텐데 이거는 지금 또 탈러스 그렇게 생각했네요. 핸드에 딜카드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체를 달려서 이겨야겠다. 예 역으로 본체 달린다. 예 오히려 이 판단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매턴 얼음 회오리 눈보라 섞어가면서 딜카드 한 두 장씩은 계속 본체에 넣어줘야 되고 이번 턴부터 중요합니다. 블루 선수도 약간 미심쩍어요. 여기서 반지를 내고 얼음 회오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로 맞춰가야 될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냥개 조련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본체로 하수인 딜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냥 저 사바나 사자나 감염된 늑대에 걸어주게 되면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 영웅 능력 섞어주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이후에 죽음의 메아리로 필드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저 인자한 할머니를 좀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하수인을 정리해줬다는 건 얼바법사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입니다. 오히려 네. 빌카드가 하수인에게 있는 빠진 거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필드에 탈로스 남았기 때문에 이러면 눈보라 광역 3 데미지입니다. 얼음화살 얼음창 얼음창 횃불을 아, 예. 그렇게까지 넣으면은 좀 코스트가 부족하네요. 그러면은 얼음 회오리 정도만 사용하고 주문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탈로스가 있을 때. 주문 공격력 1씩 더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얼음 회오리 이후에 얼음 화살 얼음창 얼음창 요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턴에 다시 한번 눈보라 하면서 2층 횃불로 한번 상대 본체 노려주고 그러면은 자 볼까요? 지금 일단 횃불로 간다는 거는 얼음 회오리 파멸의 연자인데 네. 이런 탈로스가 조금 아깝긴 하거든요. 이번 턴이 딜을 많이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횃불을 먼저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은 드로우에서 딜 카드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긴 해요. 이글거리는 횃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번 턴에 일단 네. 살상명령과 장궁으로 상대방의 파멸의 연자 끊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게 턴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몇 턴 안에 상대를 끝내야 된다라는 식의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단순히 딜을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자 여기서 사냥꾼 입장에선 여기서 그냥 본체를 달릴 수도 있어요. 파멸의 연자 정리 안 하고 송패 일단 딜 카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네. 판단 충분히 가능했는데 일단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간다는 건 여기서 상대가 지금 얼음 회오리 두 장과 눈보라 한 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필드를 이제 정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예. 이제 이 필드 빈결기 없으면은 제거 못한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물론 불기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계는 해야 됩니다. 네. 자, 이번 고정 사격으로만 넘어가나요? 넘어가요. 아, 얼음 방패 나왔어요. 이러면은 자, 이번 턴 저는 눈보라 이후에 얼음화살 얼음창 상대 본체에 넣어가면서 그 다음 턴을 얼음방패로 한 턴을 버틴다 이런 식으로 섞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 턴 배분이 중요해요. 일단 살상명령 두 장 빠졌기 때문에 블루 선수 입장에서 한 턴에 폭발적인 딜을 넣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필드가 남아있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 그 야생의 부름을 쓰기도 어려울 뿐더러 쓰더라도 딜이 얼마 안 나오게 돼요. 맞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결국엔 눈보라 여기서 얼음 방패를 거는 거는 얼음 방패가 확실하게 좀 벗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위험으로만 해도 죽어요. 예. 그리고 얼음 방패랑 눈보라 섞으면은 그건 또 반대로 이번 턴에 딜을 못 넣었다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타오리산이 나왔는데 이거는 탈로스를 죽이고 상대방 하수인들 나오지 못하게 만들겠다 예. 라는 얘기겠죠. 아 이건 좀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글쎄요 이거는 조금 그러면 디펙 의존도가 높아지는 게 핸드 딜만으로는 24딜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그렇다면 뒤에서 어떤 카드가 나와야 될지 여기서 아까 이글거리는 횃불이나 네. 아까 2층 횃불로 넣었던 이글거리는 횃불이나 화염구가 한 장 정도 더 나와줘야 되고 아니면 혹은 알렉스트라자인데 오 횃불 계산해봐야겠죠. 이러면은 12에 11 24딜 나오거든요. 이번 턴에 화염구 횃불 영웅 능력 섞고 얼음화살 얼창 얼창 영웅 능력 섞으면은 딜이 충분해요. 네. 그러면 13딜에 다음 턴에 12딜에서 25딜 나오거든요. 이거 계산해야죠. 여기서 타워산을 갈 필요 없어요. 계산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딜카드 확인했고 가야죠 화염구. 자 본체 이러려고 횃불 쓴 거거든요. 그렇죠. 들어가는데요. 계산한 것 같습니다. 화염구 영웅 능력은 섞어야죠. 예, 섞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상대 장궁 생각해서 뭐 얼음화살 얼음창 쓰더라도 영웅 능력을 일단 쓸 수가 있고 네. 이번에 얼음화살, 얼음창, 얼음창, 영웅 능력 해도 그래도 다, 되죠. 네, 코스트 다 되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어. 자, 설마 여기서 타우리산인가요? 아, 이거 지금 뭐 다음 턴에도 영웅 능력 섞어가면서 타우리산 볼 수는 있는데 네, 고민할 부분이 없는데 예, 예. 고민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고민할 부분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섬광이에요. 섬광이다. 네. 그거 하나 무서워서라는 건데. 네. 섬광은 사실상 예. 거의 또 안 넣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가줘야겠죠. 네. 지금이 아니면 이 킬각 타이밍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빈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 이러면 이번 턴에 얼음 방패를 빼도 다음 턴 마법사 확정 킬각이 나오죠. 이거는 블루즈 선수가 그 한번 파멸 예언자 잡은 타이밍이 네. 좀 아쉬웠어요. 오히려 딜카드가 빠져서. 예, 그리고 역시나 그 턴 개념으로 봤을 때 네. 자신이 주도권을 내준 거죠. 자, 그래서 얼음 방패 빠지고요. 하지만 다음 턴 마법사 하루 선수. 아, 일단 드로우를 한번 해보네요. 라그나로스가 드로우 됐습니다. 자, 이번 턴에 얼음 화살 3데미지. 얼음차 4데미지 들어오고요. 깔끔하게 킬각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루 선수가 또 얼마법사로 한 경기 더 따내면서 2-0 스코어 만들어내는 듀얼킹 팀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블루 선수 큰일 났어요. 흑마법사 남았는데 네. 위니 흑마법사 여두 파멸의 예언자 한 장에 좀 많이 주도권 밀릴 것 같고요. 그렇죠. 민호 흑마법사라고 한다면은 이제 산악권이나 황혼의 비룡처럼 초반에 필드 잡을 수 있는 하순이 안 나오게 되면 역시나 그 얼방법사가 장기전 들어가게 되면서 드로우 확보해서 30딜 킬각만 만들면 되거든요. 주도권이 이제 알렉스트라자를 가지고 있을 때의 얼방법사 주도권이 너무 강력해서 예, 흑마법사가 상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